남들이 쉽게 가지 않는 길, 그곳에서 생존의 기술을 찾은 특수세차의 현장으로 지금 함께 떠나보자. 승용차들은 세차장이 어디 가도 다 있잖아요. 이 화물차 같은 거나 특수차 같은 경우에는 많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남들이 좀 안 하는 걸 하고 싶었었어요. 저는.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세차 전문 업체. 이른 시간부터 출장 준비가 한창인데 유독 큰 사다리가 눈에 띈다. 청소하는데 이렇게 큰 사다리가 필요해요? 무슨 키가 안 닿는 부분들이 다 있으니까. 일반적인 자동차가 아니라 특수 세차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 고압 스팀기부터 각종 세차 도구의 약품은 물론 만약에 사태를 대비한 소화기까지. 오직 세차만을 위해 준비된 차량들이 오늘 의뢰가 들어온 현장으로 출발한다. 남들이 세차장에서 안 하는 걸 다 하는 것 같아요. 카라반부터 캠핑카, 공사 차량들 그런 것도 하고, 뭐 트랙터도 하고, 중장비 포크레인도 많이 하죠. 제일 많이 하는 게 포크레인이에요.